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이수현입니다. 자, 오랜만에 현이의 쿠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현이의 쿠션이죠. 자, 이번 현이의 쿠션 제가 캠을 안 켰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바로 제가 세수를 안 했기 때문이죠. 자, 이번 미션 한번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션은 현이의 쿠션 15초 동안 부딪히고 천만 점 가기, 별 빛나는 님께서 내주신 미션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미션 너무 쉬워요. 15초 동안 부딪히고 천만 점 가기. 그래서 제가 이 미션을 응용해가지고요, 15초 동안 가만히 있은 후 그 다음 1등 하기 미션으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미션 너무 쉬우니까 15초 동안 가만히 있은 후 1등 하기 미션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타이머도 한번 준비해봤고요. 15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막 스포트라이트 막 이런 와사비 문어 같은 무적 시간 있는 팻 있잖아요. 그런 팻이 좋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어 조합이랑 이달 해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칭 한번 돌려볼게요. 자, 과연 이 문어가 시작하자마자 과연 몇 초를 벌어줄지 자, 기대됐는데요. 15초면 좀 빡센데. 그리고 여기 트로피 구간이 9000 후반대라서 이게 제가 과연 1등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허브가 너무 사기라서 과연 제가 이 와사비 조합으로 그것도 15초 동안 가만히 있은 후 1등을 할 수 있을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칭아 잡혀라. 흥미진진한 미션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자, 아직 안 잡혔어요. 자, 몇 명 리그가 될지, 경쟁자가 몇 명이 될지. 제발 여기서 끝나라. 4명. 오케이. 아이고, 10명이야! 아, 여기서 1등 해야 돼. 어떡해. 자, 그러면 게임 시작과 동시에 스탑워치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시작 누르고 스탑워치. 자,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버텼어요. 일단 한 대, 두 대, 시작! 아, 뭐야, 왜 키가 안 먹혀? 아, 야, 이거 다시 하자. 키가 안 먹혔어. 와, 이거 너무 억울해. 이거 다시 해줘. 야, 이거 너무 억울해. 다시. 야, 이거 오바야. 이거 다시.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주 그냥. 자, 시작. 이거 억울해요. 스타트. 자, 한 대, 두 대, 시작! 가자. 자, 15초 됐어요. 자, 일단 두 대 받고 1등하기 미션인데 거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겠습니다. 두 대라는 핸디캡이 있는데 할 수 있을지. 이거 솔직히 방금 오버였어. 키가 안 먹혀가지고 뭐 이상한 거 화면 뜨면서 키가 안 먹혔어요 방금. 자, 어쨌든 15초 되자마자 제가 시작했죠. 이건 현이의 쿠션. 두 대의 핸디캡이라 앞으로 퍼펙트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젤리 하나하나 소중하게 먹을게요. 내 자식 키우듯 진짜 소중하게 먹겠습니다. 좋았어. 일단 첫 보탐 1000만점. 근데 체력이 벌써 좀 그러네요. 자, 일단 뭐 빛나는 별님께서 내주신 미션은 뭐 어쨌든 성공했는데 이제는 제 자신과의 싸움이죠. 1등하기 미션. 좋아. 자, 10명 리그기 때문에 좀 경쟁자가 많다. 좀 사람들이 실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실수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경쟁자가 너무 많네요. 자, 일단 첫날 2000만점 돌파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아, 근데 문제는 이달인데 이달에서 점수 얼마나 뽑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탁한다 해저가, 오래 버티자. 부탁한다. 좋아. 자, 최대한 젤리 많이 먹어주고 장애물 최대한 많이 파괴해주고 저런게 다 점수예요. 오케이. 2200만점. 아직 턱없이 부족한 점수예요. 여기서 한 300만점 정도만 나한테 준다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큰 힘이 될 텐데. 300만점 정도만 줘도. 자, 일단 물약 아리가또. 자, 벌써 1등 3300만점 하나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겠죠? 못 이길라나? 1등 3300만점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지기 싫은데. 자, 2등 3200만점이구요. 지금 나에게 한 300만점만 더 줬으면 지금 큰 힘이 될텐데. 자, 벌써 지금 5등까지 밀렸어요 제가. 자, 이제 유령이네요. 엄청나게 큰 힘이 될텐데 300만점만 줬어도 안돼. 안돼! 자, 이 와중에 3000만점 넘었네요. 3100만점. 여기까지.
아, 이거 1등은 커녕 이거 몇 등이야, 등수. 말이 아니네요. 자, 한번 등수 한번 5등인데요. 몇 점 차이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너무 아쉬운데? 자, 일단 4등과 약 10만 점 정도의 차이고요. 그 다음 3등과 약 120만 점. 2등과 200만 점 넘게 차이 나고, 1등이랑 300만 점 이상 차이 나네요. 다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너네 진짜 제대로 할래? 죽는다 진짜. 잠깐만, 나 열받았어. 야, 너네 한 판만 다시 붙자. 이건 그냥 미션, 내가 어차피 실패했다고 칠게. 야, 다시 붙자. 나 지금 기분 상했거든? 야, 들어와. 너네 안 되겠다, 진짜.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야, 너네 안 되겠다, 진짜로. 아, 얘네 안 되겠네. 얘네 좀 보소. 진짜 너네 안 되겠구나. 너네 허브로 계속했지? 나 똑같이 나도 허브로 해줄게. 너네는 진짜 안 되겠다,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벌을 줄 거야. 1등은 내 거란다. 진짜 안 되겠다. 다 허브죠? 야! 들어와. 오케이. 들어왔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 것 같아. 한 분만 우리나라 사람이고, 나머지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화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바로 갑니다. 고! 진짜 너네 안 되겠다. 혼 좀 나자, 얘들아. 자, 일단 여러분들 밑에 타이머 제가 껐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 좀 나야겠어, 너네는 진짜. 형이 깐진하게 1등 미션 하고 싶은데 너네가 나에게 회방을 넣어? 차, 안 되겠다 아주. 여러분들 빡겜 가겠습니다. 나도 허브의 무서움을 보여줄게. 좋아. 예스! 자, 간다! 나 지금 말없이 게임하고 있죠, 여러분들. 나 진짜로 열받아서 그래. 참교육 들어간다. 다른 나라 사람한테 진 게 더 빡쳐. 우리나라 사람한테 진 거보다.
자, 이제 부활이 남았습니다. 부활 전에 일단 1800 뽑아주고. 자, 부활 남았죠? 오케이. 좋아. 자, 이렇게 무난하게 지옥까지 선발로 이렇게 들어가주고. 허브 무섭죠? 그렇지. 자, 선달 여러분들 점수 주목해주세요. 2600 넘어버렸어요, 선달로. 대단하죠? 자, 이렇게 왕구탐까지 들어갑니다. 고우. 자, 일단 여러분들 벌써 1등 2800만 좀 났는데, 저 미안해, 너는 선달로 이기겠다, 친구야. 형이 선달로 끝내줄게. 자, 이제 이달 한번 가볼게요. 선달로 못 끝냈다. 자, 이달 요가가 남았죠. 3000 돌파. 오케이. 핸디캡 3300 돌파. 마지막 끝변신 될라나? 오짜. 그렇지, 끝변신 될 것 같네요. 좋았어. 여기까지 3600 까비네요. 친구야, 이게 바로 허브의 힘이란다. 자, 과연 몇 등일지. 보나마나 1등이겠죠. 핸디캡 없이 하면 1등이지. 야에이. 자, 보겠습니다. 자, 다 3000만점 초반대, 2000만점 후반대인데요. 아까 그 친구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아까 그 친구들보다 좀 약하네요. 아휴, 화풀이를 좀 엄한데다 했다. 미안하다, 친구들아. 자, 이상 여러분들, 현이의 쿠션은 실패했네요. 어쨌든 어찌됐든 현이의 쿠션은 실패했고 정신 승리했습니다. 자, 이상 현이 수연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빠바이.